미군에게도 엄청난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참전용사로 이루어진 시위대를 유혈진압했던 사건인데요. 오늘은 미군의 흑역사 보너스 아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위군인한테도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국 독립전쟁이 종전되고 1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까지 행진하여 백악관에 포위하고 보상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 제대 군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 토지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미서전쟁 때 흐지부지 되면서 보상은 더는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참전을 하다 보니 다시 군인들에게 이전처럼 전역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고 예전과 같이 보상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모든 미국 병사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했는데 1차 대전에 참전한 사람만으로 400만 명이 넘은 거였어요. 미국이 아무리 경제를 막강해도 이 많은 군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긴 힘들었죠. 그래서 이때 참전용사들에게 60달러만 제공을 해준 거예요. 심지어 이마저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참전용사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참 못 갔겠죠? 이러려고 목숨 바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1919년에 설립된 미국 제한군인회를 중심으로 정부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외치며 정치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 의회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를 위해 재정배상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국내 복무자에게는 최대 500달러, 파병군에게는 625달러를 추가 지급한다는 법안을 의결하게 되죠. 켈빈 클리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미 의회에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면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 지급 대상자까지 다 합쳐서 36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총액은 약 36억 달러, 현재 기준으로 77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했죠. 그렇다 보니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정부에서는 20년짜리 신탁기금을 창설하고 해당 기금이 만료되는 1945년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실업자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당연히 미국도 경제력이 추락하며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할 돈이 부족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전용사들도 대공황 때문에 실업자가 되자 참전용사들은 정부에게 참전수당을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미 의회에서는 참전수당을 즉시 제공하라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정부에서는 대공황의 영향으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참전용사들은 참고 있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요. 전국 2만 5천 명의 인파를 데리고 워싱턴 DC로 향한 겁니다. 이들은 포토맥강 근처에서 마을을 형성하며 지급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매일매일 벌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보너스 원정대라고 불렸죠. 당시 주류 언론들은 이들을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공산혁명을 일으키려는 사회 불온 세력이라고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차 안 좋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기차표를 주면서 돌아가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참전용사들은 이에 대해 거부하고 계속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은 이들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전용사도 더는 갈 곳이 없어서 이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진압 도중에 시위대가 경찰을 감금시키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발포하면서 시위대 두 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죠. 시위가 점차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진압도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시위대의 세가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고 후보 대통령은 미군을 동원하기로 하게 되는데요. 이 시위 진압에 메가도를 총책으로 맡게 합니다. 당시 메가도도 주류 언론에 따라 참전 용사들을 빨갱이 폭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패튼 소령에게 시위를 진압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당시 패튼 소령은 6대의 전차와 1개 보병연대를 동원하여 체류가스를 뿌리면서 시위대를 진압하게 됩니다. 이때 기병대까지 동원되며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했죠. 진압군은 착검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참전용사들이 지어놓은 판자촌을 전부 다 불태우고 쓸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후보 대통령 깜짝 놀라 진압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메가더는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유혈 진압을 강행하게 됩니다. 물론 발포는 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체류가스와 초강경 진압 때문에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결국 시위대는 군의 이런 진압 때문에 해산이 되었는데요.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시위대의 95% 이상이 극빈층 참전용사와 가족들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시위대 중에는 패튼 소령의 목숨을 구한 사람도 있었죠.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후보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 떨어지게 되었고요. 공화당은 다음 대선에서 대참패를 겪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공화당은 집권하지 못했죠. 워싱턴 DC에서의 유혈 진압이 벌어지자 전국 곳곳에서는 이를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루스벨트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에게 돈을 조기 지급하는 것보다 뉴딜 정책 산하의 공공건설 일자리를 제한하였고 1935년에는 참전 용사들에게 참전 수당을 조기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제대 군인의 생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낀 미 의회는 1944년에 제대 군인 원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참전 용사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이 제공되게 됩니다. 참고로 메가더는 이 사건 이후 필리핀 군사 고문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다시 출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 제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참전 용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